혼자서만 산책을 하러 나왔습니다. 이쪽으로 보면 남원이 보이고, 이쪽을 따라 쭉 보면 학교 도서관이 나옵니다. 학교 주변에는 이렇게 작은 호수들이 되게 많습니다. 물은 그다지 깨끗하지 않아요. 저기 멀리 보이는 건물은 우리 학교의 가장 볼거리라고 할 수 있는 도서관입니다. 현재 시각은 2시 18분입니다. 이 시간대는 본과생분들이 수업을 듣는 중이기 때문에 사람이 그닥 많지 않습니다. 산책하기 딱 좋은 시간대예요. 봄이 왔나봐요. 꽃냄새도 나고 꽃들이 예쁘게 피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기서 바라보는 도서관이 제일 멋있다고 생각해요. 강아지가 다가오고 있어요. 안녕. 얼마 걷지도 않았는데 벌써 힘들어요. 여기가 여학생 기숙사고 여기가 남학생 기숙사입니다. 기숙사 바로 옆에는 본과생들이 수업 듣는 건물이 있습니다. 이곳은 제가 수업 들으러 가는 길목입니다. 오늘 브이로그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